그 골프장에도 아주 나무들, 멋진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좀 조경이 중요한데 조림 사업 관련주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주택 개보수를 고민하면서 목재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네. 부분은 분명히 이 목재 관련주의 호재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이에 이제 북미 목재 가격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뭐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소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관련된 섹터를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거지만 아내가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쪽 일을 오래 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쪽 시장을. 최근에 주택가격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코로나 때에 다들 이제 어디 갈수 없으니까 집을 그렇게 많이 고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관련돼 있다고 보기도 싶은데 이제 이쪽 섹터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뭐 이쪽 섹터 자체가 우리가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 많이 좀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환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큰종목은 효성 OMB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이런 관련주 중에 조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대유에이텍부터 보겠습니다. 대유에이텍은 뭐 자회사 중에 푸른산 수목원, 글램핑 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21선 맥점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JC 케미칼 보겠습니다. JC케미칼은 지금 아쉽게도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림 PMP 보겠습니다. 무림 PMP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림 페이퍼인가요? 무림 페이퍼. 무림 페이퍼도 지금 맥점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건산업. 전통적으로 탄소배출권 관련주 중에 바이든 수혜주로 엮였던 종목들은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산업이나 한솔, 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질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중에 최선호주로 한번 꼽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선호하는 주식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성창 기업 지주를 한번 말씀드려 네, 보겠습니다. 성창 성창 기업 기업 지주. 지주가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알짜 종목입니다. 성창 기업 지주가. 그런데 사실 좀 소외된 기간이 오래 있었고 또 실적으로 봤을 때또 자산주로 항상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자산 가치가 뭐 PBR이 뭐 0.2, 뭐이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 사업으로 조림 사업하고 있고 우드칩 제조, 폐목재 재활용,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종속회사가 7개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분들, 주택 보수, 그래서 건설주 자체도 올해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건설이 좀 쉬어간다든지 뭐 건설주들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에 북미의 목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목재 수출을 하는 성창 기업 지주에는 또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고 우리가 통상 뭐 목재가 잘 팔리지 않는 겨울이 또뭐 우리가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또 그린 뉴딜 관련주로 우리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소외주로. 그래서 또 이 부분에 자산 재평가가 일어난다면 좀큰 시세가 날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아주 이 성창 기업 지주 관련해서 이쪽 목재 관련한 이 기업들, 조림사업 관련한 기업들을 좀 지켜볼 만하다 보는데 매매 전략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이 기업은 가덕도 신공항에 편입은 잘안 되는 종목인 게 주가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쪽보다는 우리가 자산주로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가덕도 신공항 주식은 최근에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분류는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연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주가 떨어지고 나서 또 손바뀜 연봉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봉을 별표를 치고 연초에 달리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월봉 차트를 보면은 쭉 바닥을 다지면서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21선 일봉 맥점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눌리면 다시 확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00원권이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2,280원에서 2,340 사이에서 편입을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를 잡는다면 2,240원인데
이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한다는 건 시장의 조정이 있을 때 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전고점이 돌파됐을 경우에는 위가 좀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최소한 2,900원, 3,000원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보다는 자산 재평가가 이어질 종목으로 보시면서 현재 목표가 2,900, 3,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이종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